안녕하신가 무비적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포켓몬월드로 떠나볼 거예요. 오늘 정크박사와 함께 명탐정 피카츄에 나오는 많은 포켓몬스터들에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 모두 정신 단디 차리고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포켓몬월드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김상추입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피카츄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카츄가 사람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만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카츄가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찾을 명탐정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이진 말입니다. 번쩍번쩍한 추리와 모험이 가득한 영화 명탐정 피카츄. 이제 오 박사님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나는 꼭 탐정왕이 될 거야. 뭔 소리야? 안녕하십니까, 포켓몬 트레이너 고우입니다. 밖은 위험하단다. 포켓몬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정크박사와 함께하는 포켓몬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명탐주 피카츄 편에서 네네. 예고편에 나왔던 포켓몬들을 알아볼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예고편 그리고 나머지 예고편 이렇게 나눠서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포켓몬인가요? 첫 번째 포켓몬은 파이리? 파이리는 사실 저도 알죠. 파이리는 뭐 유명한 포켓몬이죠. 그렇죠. 밖은 위험한 포켓몬 세상에서 오 박사가 주는 초보자용 포켓몬이랍니다. 어려우면은 네. 그냥 해요. 처음에 나올 때 주는 포켓몬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의 시꼬부기 파이리. 그렇죠.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마리를 고르게 되는데 도마뱀 포켓몬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아, 도마뱀이에요? 네. 요거 아니었어요? 도마뱀이에요. 오, 진짜? 네. 정확하게 파이리부터 리자몽까지는 드래곤 타입에 속하지 않아요. 아, 진짜로? 네. 근데 이제 리자몽이 메가지나 있을 때. 아, 메가지나는 또 있구나. 네, 메가지나로 X, Y 두 가지가 있는데 Y도 드래곤이 아니고 X만 드래곤 타입으로 변해요. 제가 포켓몬을 사실 정말 그 시대에 봤던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딱 뮤치 역수까지였어요. 151마리. 아주 그냥 쩌리구만. 그렇죠. 그나마 포켓몬고를 통해서 했었는데 리자몽 위에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네요. 아, 그게 아마 5세대, 6세대 이렇게 들어와서야 들어온 개념이라서 모르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리자몽이 드래곤처럼 생겼으니까 용 타입 기술들을 조금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 용은 아닙니다. 도마뱀이다. 네, 도마뱀의 이제 불 포켓몬. 파이리의 영어 이름이 셀라멘더인데 그 불을 상징하는 도마뱀이에요. 셀라멘더 자체가. 셀라멘더는 사실 김보성 씨 나온 셀라멘더의 비밀이라는 영화도 있죠. 미친놈이야. 너 오늘 내가 오니까 또 좋나 보네. 삐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래, 거죠. 알겠어요. 네네네. 불타입이고 꼬리에 불꽃이 있잖아요. 이게 네. 생명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불꽃이 약해지면 생명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 1세대에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에서도 지우의 그 파이리가 지우 거가 되기 전에 맞아요. 비를 맞을 때 불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위험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 물을 끼얹으면 죽나? 아, 안 해야 될 행위겠죠. 지금 식물한테 저 기름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비슷한 거니까 생명 경제사상은 위험해요. 다음은요? 다음은 두트리오란다. 네. 우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바이브가 있어요. 아. 오 박사님만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머리가 세 개 달린 이제 친구고 두두라는 포켓몬에서 진화를 한 건데 그쵸. 두두 때는 머리가 두 개였다가 두트리오면 세 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징그럽네요. 생각을 해봐요. 머리 두 개 있다가 갑자기 아직 머리가 뿅 난다 생각해봐요. 진화할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이니까. 네. 네. 이 세 개의 머리는 각각 기쁨, 슬픔, 분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때는 하나 정도는 깨어 있다고 합니다. 망을 보는구나. 그렇죠. 머리가 이제 세 개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다. 아니 저는 다 똑같이 생긴 애들인 줄 알았더니만 또 감정이 또 다르네요. 감정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날개는 없는데 이제 비행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말 비행 타입. 새긴 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키위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키위새도 날 수는 없지만 새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 친구도 달리기가 더 빠르지만 새입니다.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는 그 게임에서는 아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라이라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나는 연출은 없습니다. 버그겠죠?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넣은 거겠죠. 비행 타입이 들어가니까. 아. 비행 타입은 비행 타입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 아. 아마 요즘에는 뭐 막아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그 연출상으로 안 되는. 그렇군요. 네. 다음에는 또 새 타입이네요. 아, 그렇죠. 다음은 바로 구구란다. 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1세대 포켓몬으로요. 참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고, 이제 뭐 지나면 여러분들 아시는 피존2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또 피존 같은 경우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피존2가 되자마자 지우랑 헤어지고 지우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 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안 찾아가고 있죠. 아, 네. 언젠가 나오겠네. 그런 바람으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도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구구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거의 첫 번째 나오는 적 아닙니까? 네, 그냥 진짜 흔해 빠졌어요. 그렇죠. 네네. 꼬랩과 함께. 네네. 근데 이제 잘 키우면 그래도 범용적으로 쓸만한. 전 너무 잘 썼어요. 날아다닐 수도 있고. 아, 그렇죠. 회오리 바람 같은 것도 하시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많이 키우기 쉬운 이런 포켓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되게 생소한 포켓몬이네요. 다음은 바로 플라베베라는 포켓몬이란다. 아, 적응 안 돼. 네. 플라베베는 이제 그 꽃을 타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포켓몬인데 페어리 타입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그 타입이 새로 생겼어요. 요정 타입? 네, 요정 타입이 생겼는데 그 페어리 타입에 들어갑니다. 풀 포켓몬은 아니고요. 6세대 포켓몬으로 게임에서 이제 노란색, 오렌지색,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다 모으려면 진짜 힘들겠다. 다 잡아야 돼요. 왜요? 왜냐면은 진화할 때마다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컬렉션으로 이렇게 모으는 이 플라베베라는 이 포켓몬이 그러니까 요정 그 꽃 밑에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세트라고 봐야죠. 세트라고 봐야 돼요? 다른 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꽃을 타고 다니는 건 거의 못 봤는데 특수한 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려진 플라베베 말고 포켓몬 게임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플라베베는 있는데 이 친구는 특수한 개체일 뿐이고 거의 대부분은 통일돼 있다. 나중에 지나가면 되게 우아하게 변했네요. 아, 그렇죠. 플라제스. 네네. 자, 다음은 큐아링이라는 포켓몬입니다. 눈고리를 모양으로 한 포켓몬으로 알로라 지방에 7세대 포켓몬이란다. 이게 큐아 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링 반지 느낌으로 지금. 아니에요. 그 하와이 전통 목걸이 있죠? 아, 목걸이. 네, 이렇게 걸어 주잖아요. 하와이 가면 네. 막 웰컴 투 하와이 하면서 이렇게. 네. 그걸 이렇게 모티브로 한 거예요. 아, 그럼 링이 그 링이 아니라 요링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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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세트라고 봐야 되나요? 네, 네. 이게 하나라고 봐야 돼요. 포켓몬 중에서 뭐 하나 이렇게 똑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다 하나 세트 하나의 그 객체로 봐주시면 돼요. 아니 왜냐면 캐릭터가 네.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감싼 꽃 정도니까 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포함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려진 건 다 그 포켓몬이다. 이 애도 페어리 타입 같아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별로 세 보진 않네요. 진화 형체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약하긴 해요. 아, 진화를 또 안 하는 거야? 네, 진화를 하면 할수록 사실 그 종족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게임 자체에서는 그 진화가 없는 캐릭터들은 그렇게 다 세진 않아요. 원래 그 개체 자체가 고개체이지 않은 이상. 자, 다음은 세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워글이라고 독수리 포켓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파들 사이에서 이제 독수리 포켓몬 하나가 떡하니 있는데 그게 이제 워글이라고 자동차도 이제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 독수리 포켓몬이에요. 아귀 힘을 갖고 있군요. 발톱으로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강력한 하늘의 전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센데 레벨을 게임에서 키우기 되게 힘들어요. 진화 전에 수리동보라는 포켓몬이 있는데 리자몬과 싸우는 그 뭔가 경기장 같은 데서도 한번 보여주거든요. 아. 수리동보가 이 워글로 지나기까지 레벨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포켓몬이고요. 나중에 그럼 포켓몬고에서 하게 되면은 진화하려면 400개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리동보까지 있었던 그 초반에도 되게 포켓몬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저기 간판 같은 데 보면은 뭐 비크틴이라고 해서 전설의 포켓몬인데 승리를 상징하는 아, 요즘에 승리란 말이 어쨌든 아, 이 자식이 그냥 진짜 아니 고유 명사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이상한 네네 이거. 그 체육관을 상징하는 걸로 보여요. 어쨌든 네. 클럽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아 뒷건 장난이네. 선생님 그 밑에 또 이제 그 솜사탕 포켓몬인 나름 퍼프가 보이는 이렇게 디저트 가게도 보이고
풀 모양 포켓몬인 치릴리가 얼굴 모양이 있는 그 가게도 있는데 아마 이게 치릴리는 머리를 잎사귀를 말려가지고 차로 먹는다는 설정이 있어서 찻집으로 보여요. 네네네네. 아니 야돈도 먹더니 이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니까 거기는. 불쌍하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우파가 있는 곳은 아마 생선류를 취급하는 식당이 아닐까. 우파도 먹어요? 우파도 뭐 따지면 생선류겠죠. 물 속에 사는 애니까. 뭐 우파라고 해서 좌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 친구가 포켓몬고에서 아... 우파하고 좌파. 대부분 우파 잡으면 이름 좌파라고 지어요. 그래요. 네네네네네. 어쨌든 그런 캐릭터에 맞는 가게도 여기 이렇게 보여진다. 세계관이 보여진다. 이런 말 좀 해보고 싶었어요. 차라리 잉어킹이 낫지 않나? 생선집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 마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다음은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파덕입니다. 그렇죠. 이제 파덕? 이렇게 하는 네. 그 여주인공 루시 옆에 있는 캐릭터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라파덕입니다. 그 물타입이고요. 이제 머리를 자극시키면은 초능력을 쓰기도 해요. 네. 뭔가 잘 쓰면 좋은 포켓몬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팬텀하고 푸린의 풍선도 보이고 여주인공 차에 보면은 그 피그점프라고 꼬리에 이제 그 용철 네, 스프링 달린 네. 네네네 그 달린 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치 우리가 스프링 달린 그 인형들 차에 달린 것처럼 자동차 이렇게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장식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또 주인공 방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도 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보여요. 포켓몬들이 네, 그러니까 뭐 글로만 써있거나 이렇게 사진으로만 나오는 거지만 거부광도 보이고요. 네, 이거 이제 꼬부기의 최종 진화형이죠. 드래곤 포켓몬인 망나뇨, 그리고 최면 포켓몬인 슬리퍼, 스포츠 클럽에는 얼음 전설의 포켓몬 프리저와, 네, 뭐 롱스톤의 진화형인 강철톤이 붙는다. 뭐 이렇게 뭐 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인공 방 위에 포스터 위에 보면은 리자몽하고 번치코. 라는 포켓몬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둘 다 메가 진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써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불리는 레쿠자 이제 포스터도 보이고 레시라무랑 제크로무라고 또 이제 5세대 전설의 포켓몬 두 마리가 침대 머리맡에 포스터로 딱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비카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조카도 알고 네, 네 모두가 아는 전기지 포켓몬 피카츄입니다. 이 피카츄가 기본적으로 사람 말을 이해할 정도로 똑똑한 포켓몬이긴 하지만 말을 하는 피카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명탐정 피카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 굿맨이 피카츄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이 두 사람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하게 된 이 팀 굿맨의 아버지를 찾는 모험을 떠나는 게 이 명탐정 피카츄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왜 말을 할까? 왜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은 팀 굿맨에게만 들릴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나중에 추리해 보시면 스스로가 명탐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간단한 추리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추리라고요? 네네네네.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아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명탐정 피카츄 게임 스토리를 봤는데 명확해졌죠. 그래서 혹시나 명탐정 피카츄 게임이 먼저 있어요. 이게 게임으로 먼저 나왔던 스토리를 영화한 거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관련 그 문서들을 안 읽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읽는 순간 다 스포일러예요. 제가 한번 맞춰도 돼요? 네네네. 한번 맞춰봐야 나중에 삐쳐야 되니까.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차 같은 데 탔는데 네.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뒤에 피카츄하고 네 거기 틀렸어. 벌써 틀렸어. 그래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둘이 소통하게 됐고 둘이 이별하고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아닙니다.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 말해도 돼요? 모모님도 계신데 말해도 돼요? 진짜요? 네. 게임에서 그래요, 일단 게임에서. 이거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듣는 이 피카츄의 목소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들었던 원래의 피카츄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 성우인 오오타니 이쿠에 씨의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피카피카. 이분은 정말 귀여운 목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뭐 초파라든가 이런 거 다 이분이 하시고 계신데 피카츄 목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디폴트예요. 네, 이분 외에 피카츄 목소리는 없습니다. 아 네네네. 이거는 뭐 이거는 이것만은 지켜줘야 된다. 네, 요게 그냥 피카츄의 공식적인 음성이다. 그러니까 극 중에서 다른 피카츄가 나와서 다른 성우가 한 경우는 있으나 그냥 기본적으로 피카츄 하면은 이 사람의 음성만 써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음은 피카츄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친구인데 네, 에몽가라는 포켓몬인데 그러니까
포켓몬 시리즈가 이제 피카츄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그 세대에 전기지 포켓몬을 꼭 한 마리씩 넣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인 그 에몽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굿맨하고 피카츄가 놀러간 시장에서 에몽가라는 그 전기 타입 포켓몬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보이는데 날다람쥐와 같은 포켓몬이라서 저기 날개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벽과 벽 사이를 날아다니는 뭐 그런 포켓몬이고요.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 장면 뒤에 바로 이게 두 가지 전단지가 나오는데 그 꼬부기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판다가 보이는데 대형 판다가 아니고요. 그 판짱이라고 불리는 네, 네. 판다 포켓몬입니다. 아 예. 네. 정말 놀랐네요. 네네네. 어, 깨알같이 대형 팬더를 소개하는. 네. 당신은 역시 파더. 아 에몽가도 되게 귀여운 거 같아요. 에몽가도 귀여워요. 네. 네. 이, 아마 진화 형이 없을 거예요 이 친구도. 자 다음은 어, 또 이제 개그맨 얘기가 나오겠군요. 아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바로 이상해 씨입니다. 이상해 씨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피카츄 전에 이상해 씨, 파이리, 꼬부기 세 마리를 이제 마스코트로 거의 밀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유명한 포켓몬이고 도감 넘버가 넘버 원이에요. 포켓몬스터에서 정말 유명한 캐릭터죠. 등에 있는 씨앗을 어 이제 꽃피우는 뭐 그런 캐릭터라서 이 동식물의 크로스오버 네, 이걸로도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포켓몬인데 어 잠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피카츄를 안고 팀 굿맨이 걸어가게 되는데 뭐 어딘가를 안내해 주는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그때 이상해 씨 주변으로 어떤 포켓몬이 따라다니는데 이거는 자마슈라는 포켓몬입니다. 자마슈. 네 이거는 빛나는 포자를 주변에 뿌리고 사람을 잠재우기도 하는 포켓몬인데 기본적으로 버섯 포켓몬이에요. 그리고 포자를 이제 빛나는 걸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자마슈가 있는 숲에 가면은 밤에 야경이 빛나는구나. 네, 되게 예쁜 거죠. 반딧불이처럼 빛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마슈가 진화하면은 마쉐이드라는 포켓몬이 되는데 이 빛으로 사람을 현혹해서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제 유인한 다음에 뭔가 공포 같네. 검은 닌텐도죠. 어. 포켓몬에서도 괴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형 팬더 포켐몬 괴담 시리즈 검색해 주시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미친놈 아니야. 몇 개 나온 거 알고. 아니, 궁금할 사람이 있으니까. 네. 아니, 안 근데, 궁금해요. 아니, 왜 궁금할 사람이 있지. 전기를 빨아먹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 다음은 아유 이것도 잠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푸린 네. 바로 이제 푸푸르르 푸푸린 누가 그렇게 SG 워너비처럼 부르요? 네. 마이크를 들고 있는 푸린은 사실 없어요. 네, 그건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설정인데 노래 부르기라는 기술을 써서 원래 이제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잠재우는 특기를 갖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은 이 설정을 차용해서 노래를 부르면 자꾸 주변 사람들이 잠드니까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낙서를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컨셉을 잡아놨는데 그런 기믹으로 이번 영화에도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인싸원 말로는 이 푸린을 풀어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가령 푸린이 야생의 네. 푸린이 사람들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네. 경부고속도로 8차선에서 네네네네. 노래를 불러요. 아... 그럼 운전자들이 졸아요. 아... 그럼 어떤 현상이 펼쳐지겠습니까? 대형 교통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있고 대형 팬들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대형 팬들에서 언급했던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형 팬들 네. 최신 팬에 나옵니다. 네. 근데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 개체는 사실 아니에요. 희귀한 개체니까. 네, 하긴 게임에서도 좀 잡기 힘든 것 같아요. 달맞이산 근처에 가셔야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뭐 포스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화나무 원숭이 포켓몬인 성원숭하고 팔이 4개나 있는 괴력몬이 대결을 하는 네. 뭐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이 또 힘에도 이제 한 자신 있는 둘 다 격투 타입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 다음은 아까 좀 계속 말씀드렸던 네, 리자몽입니다. 모든 예고편에 자주 등장했고 여기저기 포스터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왕처럼 나오죠. 거의 뭐 그 체육 관 뭐 배틀하는 장소 거기에 그쵸. 챔피언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명탐정 피카츄의 그 피카츄와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리자몽도 화가 나면은 바위를 녹여버릴 정도로 뜨거운 불꽃을 뿜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위를 녹여낼 정도의 화력이라. 네네네. 쉽지 않은데 여기.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우가 잡은 파일리가 리자몽이 됐을 때 지우를 쌩 무시했던 게 그렇죠. 네네 뭐 그루트 같잖아요. 반항기의 절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아주 사나운 포켓몬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다음에 나올 포켓몬이 네. 요즘에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조금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바로 이제 개굴린자라는 포켓몬인데 네. 이게 이제 6세대 그러니까 지금은 7세대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고 6세대 애니메이션이 한참일 때 꼬부기 포지션에 있는
그 포켓몬이에요. 초보자용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있는데 이제 그 개굴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 진화형이에요. 그 중에 그 세 마리 중에 지우 포켓몬 중에서도 정말 최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포켓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멋있는데 네 멋있잖아요. 잘 생각하면 되게 징그러워요. 왜요? 그 얘기군요. 네, 그 닌자처럼 이제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데 그 목도리가 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혀를 꺼내서 혀를 목에다 두둔 거죠. 그렇죠. 너무 기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화는 리얼리티 있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좀 묘사를 보면 더 징그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폭탄 같은 거를 자꾸 쓰는데 나루토의 나선한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멋있는 그런 기분으로 보는 포켓몬이긴 한데 이번 편에서는 우리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웃기게 나올 것 같아요. 마인맨입니다. 마인맨. 네. 되게 못하네요. 개진도 찐이죠? 네. 이번 작품의 깨알 개그를 담당할 것 같은 이 마인맨 같은 경우에는 배리어 포켓몬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투명 장벽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공간에 마인맨이 진짜 이러고 있으면 아 그래요? 정말로 여기다가 투명한 벽이 생깁니다. 아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기가 막힌 마임 실력만큼 사람들을 곧잘 속에 넘기기도 하고요. 손바닥이 크잖아요. 뺨도 잘 때립니다. 아 뺨도 잘 때리나요? 네네네. 아, 여기서 구현될 것 같아요? 아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요? 피카츄도 뺨 잘 때리지 않아요? 피카츄는 옛날에 뮤츠의 역습이라는 거 보시면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슬픔에 뺨 때리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네네. 둘이서 뺨 때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자 어쨌든 마인맨은 상당히 잘 구현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리얼해서 징그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원래 네. 좀 이렇게 그 피에로 같이 나오는 캐릭터들은 좀 징그럽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게 참 무섭게도 잘 표현되는데 개그 캐릭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2차 예고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뭐야?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니까 망한 것 같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요. 저는 고우였습니다. 자리꺼라 청크였단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